유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로브로스 탐험을 하고 있는 교생맨TV입니다. 오늘은 로브로스 특별판! 패시밀에 올라온 재밌는 소식들을 리뷰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업데이트가 준비 중일지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자! 다크메터 패스를 오늘 꺼내는 날이거든요. 지금 나눔을 하려고 열심히 패스를 몰고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요. 오, 다크메터는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아니 생각보다 만들기 쉬운데? 아마 다음 시즌 정도 되면은 저도 패스를 엄청나게 빨리 모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새로운 업데이트가 이번 주 주말에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시작섬에 오게 되면은 펫 동상에 시간이 표시가 되고 있죠. 펫시밀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트위터에서도 새로운 소식들이 들려왔는데요. 짜잔! 저희가 방금 확인했던 업데이트 날짜도 적혀있는 모습. 밑으로 내려보면은 다음 업데이트에 대한 힌트들이 조금 있었는데요. 별들도 굉장히 최근에 올라온 사진이라고 하더라고요. 짜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새로운 패스로 보여지는 사진들도 공개가 되어 있었고요. 근데 요 꽃게랑 아이스크림이 진짜로 있었던 건가? 저는 처음 보는데. 자, 다크메터 상점 뒤에서 미스테리 코드가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이렇게 뒤로 가보게 되면은 로드 나단이라는 코드가 있는데요. 이렇게 다음 업데이트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신규 코드로 등장을 하게 될지. 혹시 패시밀 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요즘에 여기저기에서 새로운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새로운 호버보드에 대한 영상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일단은 모두 유저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요 고양이 보드도 있었고요. 오. 과연 다음 업데이트 시즌에는 요 비밀이 공개가 될 수 있을지. 우리 고수님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휴즈캔 이벤트가 있었죠. 저도 구매를 노려봤는데 아쉽게도 엄청 빨리 품절이 되더라고요. 조만간 또 열린다고 하니까 같이 참여하실 분들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이외에도 새로운 패시나 휴즈캔 같은 영상들이 많이 등장을 했는데요. 오 저건 뭐지? 날개가 달려있는데? 새로운 패시인 건가? 최근에는 도미너스 관련된 패시나 템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과연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어떤 펫들이 등장을 할 수 있을지. 짜잔 최근에는 이렇게 패시뮬에서 바다 펫들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지금 보시고 있는 이것도 바다 버전의 도미너스 펫이라고 하는데요. 도미노스 보드도 등장을 한 걸 보니까 기대를 해봐도 좋겠죠. 그 중에서 인기가 가장 많았던 신규 후보는 바로 요 펫들이 있었는데요. 왼쪽에는 산호초같이 생겼는데 아니 근데 요 펫은 눈이 하나밖에 없네. 뭐지? 이름이 데이지인 거 보니까 혹시 정글꽃과 관련된 펫이려나? 짜잔 혹시 신규 펫 후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니 근데 확실히 펫시미로 가끔 하면 엄청 재밌기는 하다. 오 저도 이제 패시밀에 좀 익숙해져서 앞으로는 여러가지를 같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번째 목표로 휴즈캣을 조금씩 모아보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혹시 패시밀 거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과연 뭐야 역시 애기에서는 좋은게 잘 안나오는구나. 슬슬 비밀 상점에서 레인보우 엘리시 좀 모아볼까?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 오 뭐야 아니 이 할아버지 뭐예요? 뭔가 레고같이 생겼는데? 과연 다음 휴즈패스 뭐가 나올까? 새로운 코드도 굉장히 궁금하고. 유후! 오늘은 로브로스 특별판 패시밀에서 새로운 업데이트 소식을 리뷰해보았는데요. 주말에 신규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다같이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는 참여나 궁금하신 컨텐츠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자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뿅.